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철원하천 양구 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이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정말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단 말씀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데 어쩜 이렇게 국가 권력과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개탄해하고 있고 그것이 광화문의 촛불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우리는 바꿀 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문 과정에서 우리 증인 여러분들 답변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데 알았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시는 겁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두 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 달에 한번 하시고 2016년 2월 달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시고요. 예. 오후 질문에서는 정확한 시점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제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이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른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저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한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독대하셨을 때 지금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장님 건강을 여쭤보셨고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2015년 7월 달 독대 상황이죠? 예. 그런데 기부와 관련돼서 질문했더니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못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을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기부 관련된 것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여기다가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출연과 관련된 얘기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 문화융성과 이 스포츠 발전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창조 경제 관련된 말씀하셨지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문화융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여기서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과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체육 발전인지 스포츠 발전인지 이게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삼성도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 문화융성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 있었던 거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문화융성과 알겠습니다. 자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의원님. 자 이 이후에 삼성에서는 각 계열사를 통해서 79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일기획, 삼성생명, S1, 삼성화재 등등의 계열사들이 일제히 출연을 합니다.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문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출연이 되었는지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정경련 회비 배분하듯이 단순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안에서도 배분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